자 먼저 예레미야 3 1장2 7절의 예언을 보시면요. 자보도를 예레미야 의이이자 장차 사람의 씨와 짐승의 씨가 뿌려질게 예언이 되었습니다. 아하, 이삼이슈가 그런데 분명히 말하는 건 성경에서 내가 뿌린다라고 말합니다. 영어로 하면 아이죠. 아이. 비블리 <목소리> 인데마비비비 <목소리> 어떻게 하나님이 사람의 시도 뿌리고 짐승의 시도 뿌릴 수 있느냐라는 거죠. 그걸 불건 야지 테? 그치 우리를 타라드, 악니치때 우리를 자건 비" 그죠 보드죠.

비 기트국 뭐르컨 ө ө 그러면 사탄의 시도 뿌리는 것이 하나님이냐? 라고 그러면 신천지인들은 어, 이상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대자들 비블레 운하이 완전히 이렇게 맹신도가 돼서 새내가 된 사람들은 아무리 하나님이 둘다 뿌린다고 했다고 해도 그래도 짐승의 신은 사탄에 뿌린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예레미야 삼십장이십절을 다시 읽어보라고 하셔야 됩니다. 대히엔봇 인비피 다

그러면 물어보셔야 됩니다. 이 때가 언제? 하나님이 뿌리는 때가 언제냐?라고 물어보셔야 됩니다. 드신다시인차야자가기아가라 여러분 예레미야 3 1장2 7절을 다시 보십시오. 도로 예레미야 한이다라자 여기 보시면 뭐라 그러냐 면 하나님께서 사람의 씨와 짐승의 씨를 어디에 뿌리냐면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뿌린다고 얘기합니다. 자, 이울 a d 니우리한자가자 이스라엘 유다이가 자,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뿌리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스라엘 ᄀ ិ유다 ᄀ 에인 우리기 수울가자 자가요 자, 이때가 언제냐라고 하면 신천지는 600년 후인 예수님 오실 때라고 얘기합니다만 신가나스인차히제 예수식이 이때차이 23절에 보면 리이그르때가 언제냐 하면 인가르가한차 내가 그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할 때에라고 합니다. 23 дахь эшлэлээр болохоор сайн сайхныг сэргээх үед би тэдний сайн сайхныг сэргээх үед гэдэг зүйл гарч байгаа. Сарожапинжарыг 돌아오게 한다라는 건 Израиль이 바벨론에 포로로 사로잡혔다가 돌아오게 할 때를 말하죠. За сайн сайхныг сэргээх үед гэдэг нь болохоор Израил 바벨론 알цлагтоод буцаж ирэх тэр цаг үеийн тухай ярьж байгаа. Көрөө 600년 후가 아니라 포로

예시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겠다고 그러죠. 스가르부차 그리고 30장 3절에 보면 보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과 유다의 포로를 돌아오게 할 날이 올 것이다라고 예언합니다. 자, 가르불가르이리카르헨볼인기진 3 1장1절에는 그때에 내가 이스라엘 모든 종족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고 그러시죠. 어쨌는기 니트걸 시들 더 없을래. 디루이비 이스라엘인 부호어기인 부흐드배지 디트 아. 아 21절에 보면 처녀 이스라엘을 천여로 이야기하면서 천여 이스라엘아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그럽니다. 음, 되게 아리요구질자 어, А 22 дэх итгэлгүй охин охин минь ээ те жижиг хэр удаан үгээр түүгээр явгах юм бэ буцаж ирээ гэдэг зүйлийг бас хэлж байгаа. Тэгээд өргөжлүүлээд 22 дахь ихшил дээр болохоор учран те эзэн эрэхтэй эмхтэй хүнийг хүрэлнэ. 자 여기 여자는 누구냐 바로 여자는 누구냐 21절에 나와 있는 처녀 이스라엘을 말하죠. 자, 이가임기아이이가이이스라엘 자가 처녀 이스라엘은 누구냐 아 처녀 이스라엘 여기 이제 그러면서 그다음에 여자가 남자를 둘러싸리라고 얘기합니다. 이스라엘이때임때후레 여기 여자는 바로 앞에 처녀 이스라엘이고 신랑 대신 하나님을 둘러싸며 기뻐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때가이스라엘 자, 이때때 아, 리고니 이스라엘 이니지나 참고로 이 구절을 갖고 신천지에서는 여자가 남자를 둘러싸리라. 요한계시록 12장과 연결해서 예수님께서 어, 마리아가 예수님을 낳아서 아을 것이다 라는 식으로 해석합니다 다른 대자장에서 제인 리슐리인울이인워글브신 등을 가져 Илчлэлт номын 12 дугаар бүлэгт очиж холбоод шал ондоогор те Мариа хүүхэд эмхтээгээс сүр удам төрн гэдэг тэр ичлэл те холбож бас гойволж тайлбарлах гээд байдаг. Харин ман сонгимон 일관되게 계속 이스라엘의 포로에서 돌아오게 할될 때를 얘기하시죠. Харин маш тодорхойгоор Ирамиа номын 31 дугаар бүлгийн эдгээр ичлэлүүдээр болохоор Израилийн ард түмэн болчлоос иргэн ирэх тухай ярьж байгаа. 23절에도 하나님의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할 때를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에 그때 박칠스 주려들 등에 이렇게도 화가 났어요, 자 그럼 그때 27절에 하나님께서 어, 사람의 씨와 짐승의 씨를 이스라엘과 유다 집에 뿌릴 날이 온다 그러시죠. 티이 실들 고 있, 티르 아토센트니우리 и й 나 т а р 자 그럼 여기서 C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자, 또 в 가르자가 д 이기 р ж байгаа C г э 기 г нь 기 м 여기 짐승의 C는 정확하게 번역하면 영어 성경 NIV에 따르면 animals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тэнд нөгөө адгуу самтан гэдгийг болохоор яг англи библиэс харах юм бол 애니멀스 буюу нөгөө амтан гэдэг үгийг яг хэрэглсэн байдаг амтнууд гэдэг олон тоондэр chimsing yanira 동물이라는 겁니다. 아투스 гэх에세 일루 яг ам티д гэсэн үгээр англиэлд төр байдаг. chimsing은 뭐 사나운 사자 호랑이 이런 맹수들을 말하지만 짐승은 소, 양, 가축들을 말하죠 자 여기 seed는 NIV 성격에 보면 offspring으로 되 있습니다 어, 예, offspring이라는 말은 <laughs> 자손, 새끼들을 말하는 거죠 자, NIV 오르최올라그데라 볼를레인 아앙길루그인 볼를레라 유우 길쥐누윽우볼 우루뜸, 우르 졸쩍이 길쥐가 다른말로 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에서 돌아오게 할 때는

шин дээр гацрайхын зүйлэн хичээл дээр үр гэдэг үг гарч ирэх юм бол автомат үр бол үг гэж тэйжилдэх байхгүй тийм болохоор үр гэдэг үг харахад юм бол шууд үг гэж ойлгоч чод байдаг. Харин библиэс харах юм бол бүх үг гэж байгаа үр гэж байгаа үгнүүдийг үгийн тухай ярьж байна гэж ойлгож болохгүй. Чагсегийн 15 жангыг боошио. А бүгд өглөний 15 дугаар бүлгийг харъя. Эхлээд Эхлэл 15-ын 3 дугаар ишлэгийг уншлаа. Эхлэл 15-ын 3. Авраам цааш цааш нь та наар үр өдөм та на та надад үр өдөм заяагаагүй. Харах тун гэрмэн гэртмэн өгсөн хөө миний өв залхамжлагч болно гэж хэлжээ. За үгийг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어, 씨가 항상 말씀이 아니라 두 손으로도 사용이 됩니다 <laughs> 분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7장을 보시죠 자, 지금 여러분 저랑 같이 찾는 성경 구절은 꼭 기억해 두다가 신천지 인들을 상담할 때꼭 찾아서 읽혀 주셔야 됩니다. 다흥어스힐가자잡자신가한 막두 라들이가줄 자, 마태복음 17장 20절에 나오는 시는 무엇을 уймь аль까요? 자, твгль 마타이 노미 17도거 불기 20도거 이슐들테르 가르자가 인 우르 게득 우근 약 유г 일레르힐즈 벤웨. 비 인데스 운시지гьи. 예수스 테든 타나리 인т글 으추욱힌их. 은케르 운네르 비 타나르트 힐리. 기치인 우르 төдихин инт글 타나르트 бай블 인 우울란т. 인데스 티쉬 누 гิจ хилбэл тэрн нүүнэ. 뭡니까? 자, 인트 가르자가 우르 гิจ 우гэн те. 인 우르н тгөл бас юуни туха ярьж аган бал 믿음. 네. 믿음. 믿음입니다. 사이즈. 믿음. 음흠, 네. 그래서

자 예레미야 3 1장이십절을 다시 보시면. 자로다 예레미야 하자 이스라엘 백성이 전쟁으로 어,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갔을 때 예루살렘 성은 무너지고 훼파되고 황폐하게 돼서 사람이 살수 없는 환경이었습니다. <laughs> А Израилын ард хүм Бавлон цөллөгдөөд буцаад Ирслайм руу ирэхэд болохоор Ирслайм хот ингээд тээ дайралтанд эзлэгдсэн байсан учраас нуурад үнсэн таврга болоод эн тэн ингээд нуурд сүүрсэн бүр тийм сүүрсэн нөхцөл байдалтай байсан. 그런데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지금 너희들이 황폐해졌지만 포로에서 돌아올 때는 그 예루살렘 땅 황폐한 곳을 번성하게 할 거라고 약속하는 겁니다. Харин бурхан юу гэж хэлсэн бэ гэх юм бол та нартээ тэр Бавлоны сүрл олцлолоос тэгээд ахаа буцаж ирэх үед хидейгэр та нарын газар нутгт чинь сүүртсэн, балгас ултсан байгаа ч гэсэн би хүний үр удмийг адгуус амтны үр удмийг дүүргэж өссөн нэмэгдүүлнэ гэсэн амлалт юм. Цонжээгээр жүгүн хүмүүстээр их хэмжээний хосоллыг хөнгөвчлөж, замагтгуудэ дайны тулаанаас болоод үр хүүхдээ алдсан бол зөндөө их үр хүүхдээ болоод 전쟁으로 인해 다 뺏긴 가축들, 죽은 가축들을 더 번성하게 해서 그 땅을 살만한 곳으로 만들어 주겠다는 것이죠. 음, 마땅나서테북등벌긴북등르노 그그 자, 그 다음에 그러면이 말씀과 이 마태복음은 전혀 상관이 없는 별도의 말씀입니다. 팀 우처스 이메두 마타 르번째로 신천지가 말하는 마태복음 13장의 비유를 보겠습니다. 자, 마타 르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시고 이 비유에 대한 풀이를해 주셨죠. 자, 예수마태 자, 예수님께서 비유를 풀어 주실 때는 밭이 예수님의 밭제 밭이라고 말하지 않고 그냥 밭에 대한 해설만 해 주셨습니다. 13장 38절. 자, 인데로 а 38 дээр болохлээрээ Есүс те хөрсний тухай, талбайны тухай болохлээрээ энэ бол миний хөрс гэж хэлээгүү зүгээр л хөрсний тухай ярьсан багаа. Кэрэгу и ба튼 여기서 뭐라고 그러냐 세상이라 그럽니다. Тэдэнд хөрсийг болохлээрээ энэ Библидэр маш тодорхой тайлнал байгаа те энэ бол ертөнцима гэж байгаа. За Есүс님이 풀어 주신 대로 하면 이 세상은 헬라어로 코스모스입니다.

어, 이 씨를 추수할 때 나중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도 절에 가라지는 먼저 불사루어 단에 가두고 단으로 고친 과치 떠할 실 때를 받을 때에 희 그럼 신천지인들이 와서 해야 될 거는 사람들을 빼가서 신천지로 데려가기 전에 교회를 먼저 단으로 묶는 거부터 해야 됩니다. 그신가비다고자이나스테스 비시. 우리 보유 우리 다고 날. 그리고 나서 알곡을 거둬어야 된다. 신천지는 와서 알곡부터 거두는 거죠.

복도로 비블레 들개드 로암 номны 3 дугаар бүлэг 로마서 3장 7절입니다. 로암 номны 3 дугаар бүлгийн 7두가ар эшлэл 로암 3의 7. 자, 비 인데스 운슐라. хэрв миний худал үгээр бурхны үнэн нь өөрийнх нь алдар алдарт бэлгдэх юм бол яагаад би нүгэлтэн адил шүүхцээр байгаа бilé? 자, 이 말씀대로 야, 우리가 거짓말로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 그러면 무슨 심판을 받느냐 괜찮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거짓말을 막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모략전도 거짓말 포교라 그러죠. 대인 뭐 사라 곳사에르 조무수들이 곳에대접줄 약

8 дугаар эшлэл 3-ийн 8. 3А яагаад бас сайны гаргахын тулд мөөг үлдэцгийг гэж ярьж болохгүй бilé. Гэхдээ зарим нь биднийг ингэж ярьдаг гэж гүтгэдэг. Тэдэн шийтгэх, тэдэн шийтгэл зогстой. За, ийм арын 어떤 사도 바울을 미워하는 사람들이 야, 사도 바울은 어 영광을 위해서 거짓말을 해도 괜찮다라고 가르치고

Паулий гүтгэж буруугаар ярьжсэн. Харин тэр үед нь болохоор Паулийг үжилсэн байх юм бол ингэж ярьж байгаа хүмүүсүүд нь үнэхээр болег ээ. Та тийм үнэхээр шүүгдэг. Би тэгж хилээг байхад ягаад намайг гүтгэж байгаа юм гэс утгаар хэлсэн. Харин тэгсэн чинь яг найруулга доктор нь харалгүйгээр тэ хам сэдэв доктор нь харалгүйгээр зөвхөн энэ 7 дугаар ишлэгийг хайчлаад өөрсдөө тайшшруулдаг. 그래서 얘기를 하면 3장 8절을 꼭 읽어 주시고 그 뜻을 설명해 주셔야 됩니다. 막 도신대긴 그렇다. 자ريخ은 테 미ний хутлаа ярьж байгаа нь бурхны алдрын төлөө гэж ингээд 7 дугаар ишлэгийг ярих юм бол өргөсүүлээ чи тэгвэл 8 дугаар ишлэлээ ч гэсэн хар гэж хэлж өгөөрэй. 네. 자, 그래서 이 알곡을 거둘려면 먼저 단어를 묶어야 되는데 이 순서를 잘못해서 이것도 성경적으로 이루어진 게 <laughs>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자 두롱 가르쳤는 오늘 비빌다고할때 마태놈이 아랑구르의 고치대을 읽으려면 1우리수울긴 박짱이 있잖아 다른 암바르트 보다 암바르트 호라가 대자가신 등을 가드려야 한다고 할때

근데 이상하죠. 어 천국에 많은 사람들이 와야 되는데 1 4 4천명밖에안 왔습니다. 나머지는 니 어디 갔냐가우어보세요 그럼 대답을 못 합니다. 왜냐하면 요한계시록에 따르면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은 14만 4천. 신천지 수정에 따르면 14만 4천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 14만 4천 구원받은 이후에 어, 전 세상에서 몰려오는.

일칠스제7장4절에 보면 각 지파별로 인침 받은 1만2천식에서1 4만4천이8절까지4절부터8절까지 나옵니다. 자아스비 이스라엘인 후아스무와 그런데 이일 후에 9절에 내가 보니까 각 나라 족속 백성 방안에서 아무도 셀수 없는 흰옷 입은 큰 무리가 나온다 그러죠. 대신 전나은무리가여기안 나와요. 그럼 물어봐야 된다. 아니 다른 사람들은 어딨냐? 13만 4천밖에 없고. 흰신호디무리이들은 어디 갔냐? 그러면 대답을 못 합니다. 신그가지때이불들불들스가가말 그리고 더 나아가서 여기에 보면은 이들이 부르는 노래가 새 노래라고 그러죠. 자, 되게 우르줄에 하한 힘발 144만 한큰 신도우 두울ㄴ 가르자 불들 예. 여기 신옷 입은 저신저새 노래가 나오는데 히, 새 노래는 3절에 보면 14만 4천밖에는 배울 자가 없다 고럽니다신도그비치 바가 비 자, 새 노래는 신천지에 따르면 요한계시록이 성취된 실상의 말씀이라 그럽니다. 자, 이렇게 신도옥이 되기 보 신등의 가르침 받으시래, 실실 남은 거때 실상의 말씀. 예, water of fulfilment. 뭘듣 백리 우크, 뭘듣 백리 우크 기치였대. 신독. 뭘듣 백리 밀승 더 우크 기치였대. 유한계의 실록이 어떻게 신천지 안에 이루어졌는가를 얘기해 주는 말이 실상의 말씀이라 그럽니다. 이렇게도 신등의 가르침 때 실실 남을 땜주자 기침 밀승에게 기죽도록 주일 받뭘듣 백리 우크 기치였대. 자 이거는 이만희가 와서 요한계시록의 인을 떼면서부터 계시된다 그러죠. 자 신천지인들은 그렇게 요한계시록 실상의 말씀을 떼는 게6장에 나오는 칠 어, 인을 떼면서부터라고 그럽니다. 자, 에이야다가 нөө ийм анхи те долоон л а 6 дугаар 자, 6장 1절을 보세요. 계시6장 1절 보면은 일곱인중하나를 뗀다고 그러죠. 예, 3절에 보면 둘째인을 뗀다고 합니다.

이 모든 게실상이 있다 그래요. 인도 실상이 있고 나팔도 실상이 있고 대접도 실상. 인물이 다 있다 그합니다한미게이 그래서 나중에 요한계시록을 다 배우고 실상을 배우면 이야 여기에 요한계시록이 이렇게 이루어졌구나 사람들이 감동하죠. 되게 신 등을 가자트 얻은 흠 ө 가 Эхлэл номн дор бүх зүйлүүд ингэдэв өө манай энэ шин төнгэр гадарцчин бүгдөөрөө биелсэн юм баа штэ гэдэг бүр ингэдэг гайхаад алмаара баярлаад хөөрдөд өгдөг. Кэсэн шинчэнчэри энэ бүхэн мэссмэ да ируожин шилчэе инмулга саккван чилсан иттагёг. Тэ шин төнгэр гадрах бололтыны эхлэл номд гарч байгаа энэ биелэгдлийн бүх зүйлүүд нь бодит тоор биднэр биелсэн бодит байдал нь байгаа гэж яриад байгаа.

우리의 내리치는 소로 소라 팀 착가를 어이나. 예, 참고로 요한계시록은 우리 류바 전사님이 해설을 쭉해놓 영상이 있습니다. 아자데 님스테리시에바유튜브데리스남이고구스킨기 아이스남이 니게 설을돌부득우리 노다스브스는 부득 다스빅 히게다스는 바가 몽설. 예, 참고를 하시고 나중에 요한계시록에 대한 아주 중요한 해설들을. 편하게 이야기식으로 담은 스토리 게시록이라는 책을 또 출간할 걸 준비 중에 있습니다 자, 그리고 파스텔인 빛은 일실도놈의 구글이라 졸가야만 신기인 아무런 탈퇴를 쓴다는 논고 이런 논문이 올 때를 얻지 않던 가 그리고 유럽에서 희망을 가지고 있는 것 예, 그서 나중에 그 책이 나오시면 그거를 참고해서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잘익히시면 좋습니다. 네, 전사님이 지금 번역을 다 하고 이제 출 준비를 조금씩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자, 어쨌든 어 요한계시록의 실상의 말씀은 이 인을 하나씩 떼면서 실제로 이루어진다 그러죠. 자, 신그가게 자, 그런데 이 실상의 말씀을 왜1 4 4천밖에는 부를 사람이 없냐라는 겁니다. 배울 사람이 없냐라는 거죠. 아하. 결국엔 보드 б а 이겄 х л э э р э яга

더 당황스러운 게 있습니다. 자, 닉스닉장에 보시면 다일장 8절에 다장 9절에 절에다 사람들이 새 노래를 부릅니다. 무신도가 6장에 새노래 인을 떼기도 전에 새 노래가 먼저 불리죠. 득슨친 누구네 라츠 타이하스 엄무스알리딩 60 дугаар бүлэгдэр 7 лац тайлагтахаас өмнө аль эдийн хүмүүс шин дүүг дуултчихсан бага. 어떻게 이니 떼기도 전에 세 노래를 부를 수 있냐?

그래서 요한 어 예레미야의 말씀도 잘못 해석했고. 디이느린레미야미 마태복음 13장도 말씀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마태의 노미 테 4:13절 불그 적쓴 비블리 당우 빌고

말씀대로 이루어진 것 같지만 전혀 말씀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걸 보여주셔야 됩니다 자이 반증에 대해서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자 자세한 내용은 한번 읽어보세요 또아한번 읽어보세요 자, 그러면 우리가 한 5분만 쉬었다가 창세기를 계속해서 가겠습니다. 1장 앞에부터 아, 바로 할까요? 씨.